기술을 통한 진보. 100여 년에 이르는 아우디의 역사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창립자, 아우구스트 호르이 박사. 그는 1896년 벤츠에서 근무한 것을 바탕으로 호르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경영진과의 마찰로 회사에서 쫓겨난 호르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했지만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이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린 호르이. 독일어로 듣다라는 뜻의 이름을 라틴어로 바꾼 아우디를 사용하기로 하죠. 그렇게 호르이는 1910년 아우디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의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결국 아우디는 다른 세계 군소 제조 업체와의 합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우디 우니온은 이렇게 탄생한 회사죠. 이때 생긴 것이 바로 4개의 원 엠블럼. 하지만 4개의 원은 경주에 출전하는 스포츠카에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디의 스포츠카가 유명해지면서 아우디사는 이 엠블럼을 일반 차량에까지 적용합니다. 아우디 합병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벤츠와 폭스바겐에도 차례로 인수되었고 이 외에도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회사들의 장점을 기술로써 승화시켰습니다. 때문에 아우디의 차들은 복합적인 스타일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엔 터보 엔진을 장착한 외관 스타일의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스포츠카임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추었죠. 이것이 바로 아우디만의 특성입니다. 아우디의 마크는 종종 오륜기와도 비교됩니다. 이 때문에 IOC는 실제로 아우디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 올해부터 아우디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후원하고 있죠. 아우디의 발전은 그렇게 끊임없는 융합과 변화를 통해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